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구절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원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인데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다.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부임하고 나서 곧 유대인들을 적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남아있는 행적들을 보면 평가가 썩 좋지 않은데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유혈 진압하는 군사적인 탄압 외에도 유대교 성전에 로마식 신상을 달았다가 유대인들의 반발로 철회한다든지 성전의 자금을 가져다가 로마식 수도관을 건설하는 정책을 세웠다가 유대인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대해서 로마 역사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 오직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기록만 남아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이사라에 로마 시대 때 지어진 야외 극장 고적에서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기록이 있는 석판을 1961년에 발견했는데 그 계단에 깔려 있는 석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빌라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BC의 역사와 AD의 역사, 예수님 전의 역사와 예수님 후의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계적인 고민과 갈등으로 온몸을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겪은 번민은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의 선상에서 바로 그 지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줘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빌라도가 서 있었던 것은 마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야 하는 절망과 말할 수 없는 공포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를 한마디 말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악한 재판관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며 고뇌에 찬 질문들을 내던지는 빌라도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다. 유대인들이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아우성을 치자 빌라도는 곧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기둥에 묶은 다음 채찍질을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희롱하라고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희롱한 후에 법정 밖에 돌이 깔린 길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희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빌라도의 행동을 보면 빌라도는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매우 잔인하고 거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에게 죄도 흠도 찾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정의를 위해서, 로마인의 정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마땅히 풀어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로마인으로서 정의를 실천할 자신도 배짱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자색옷을 입히고 희롱하면서 적당히 예수님을 괴롭힌 다음에 유대인들과 타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당한 채찍질은 과연 어떤 종류였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라고 명한 벌은 로마의 잔혹한 형벌이었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40의 하나를 감한 매보다 훨씬 잔인하고 비참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내리는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40의 하나를 감한 태형,
매로 때리는 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태형은 사람을 때려도 피가 많이 흐른다든지 살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흉한 상처를 낸다든지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를 39대까지로 한정해 놓았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아무리 중죄를 진 범죄자라 하더라도 39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태형은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에게 내리는 가혹한 벌이기 때문에 그 채찍 끝에 쇠가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찍으로 등을 때리면 살점이 찢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태형인 이 채찍형에 맞은 사람의 몸은 피로 범벅이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매우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전초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로마의 채찍질 형벌은 당하는 자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행해지는 참혹한 벌이었다. 이 채찍질을 맞고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형을 집행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이 정도면 너희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에 대한 형벌로 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쯤 하고 너희의 왕을 풀어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실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빌라도는 자신이 명령한 채찍질 형벌로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린 채찍질 형벌은 그저 빌라도의 알량한 양심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채찍질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형벌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사야의 예언에서 빗겨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다 해가지고 채찍질도 안 하고 풀어줬다면 이사야의 예언이 빗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에서 빗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피해가거나 감히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또는 가룟유다와 같이 혹은 예수님을 모함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었으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은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복된 일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러한 악인들의 자리 또 무지막지한 오만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는 핍박받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의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뒤에서 선동했어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는 일에 몰두해서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회심하여 사도가 된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매우 비하했는데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고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우리말로 하면은 칠푼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자기를 낮췄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한 것, 또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강압에 못 이겨 채찍질해야 하는 자신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 데리고 나온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채찍질로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고
가시관으로 머리에서는 선홍색 피가 흘러 얼굴을 덮었고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몸에 무거운 자색옷이 얹혀져 있어서 그 모양이 너무 처량하고 비참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도 죽이기를 원하는 예수의 처참한 모습을 봐라.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고 더 이상 형벌을 가하고 싶지 않다고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소리를 쳤는데 이 소리치는 것은 절규에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서 있는 예수님을 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화가 나서 소리질렀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가장 확실한 증거,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이유, 그 가장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이라고 한다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경악할 일이고 두렵고 심장이 떨려서 아마 심장이 멎어버릴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천인공로 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노예들이 격투기를 할 때 그 격투기를 즐기듯이 흥을 내어서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 할 때 마지막에 승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패자를 죽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죠. 죽이라고. 그런 광경을 연출했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뭔지 알 수 없는 비상한 예감을 느꼈고 이 예수를 건드리면 천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직감했던 두려움, 공포를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온몸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을까요? 빌라도는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예수님의 호적이나 인적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살고 너희 부모는 누구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뜻이죠. 정말 하늘에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의 영웅이 된 신화가 온 로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피터는 신들의 아버지며 인간을 지배하는 신이면서도 인간으로, 인간 영웅으로, 불사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주 오랜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설인데 신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다스리는데 죽지 않는 영웅으로, 불사의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신이면서 인간으로 세상에서 추앙받는 존재를 주피터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 사상을 세상에 퍼뜨렸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신화 숭배 사상을 가지고 빌라도는 태어났고 배우고 자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빌라도가 배운 로마 신화에서도 인간이 신을 대항하다가 천벌을 받고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신을 대항할 수 있을까?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로마인의 신화사상에서 예수님이 혹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온 주피터와 같은 신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이 빌라도가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도 전설 같은 신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지 주피터나 혹은 헤르메스 같은 신통력을 가진 신이면서도 인간 영웅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목격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바로 자기 앞에서 자신이 채찍질을 한 예수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디로 서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의 목숨이 유대 총독인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모욕을 가하는 것은 위에서 즉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로마 신화의 신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두려운 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지금 신을 대적하고 있다는 매우 극한적인 공포심을 가졌던 거예요. 로마인의 사상으로도 신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준 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인간의 도리인 정의와 진실을 지키지 않은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죄가 더 무겁다고 더 무겁고 심판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해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대하고 악을 행한 것이죠. 태형을 가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게 매를 맞을 것이지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죄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죄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가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 누가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면서도 대항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빌라도는 일반적인 양심을 어긴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간에 대한 죄와 모독을 행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이 빌라도가 나중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증거를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한 죄이므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가 다른 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대적했는가 아니면 모르고 대적했는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봤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욕보이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다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부주의하게 혹은 욕심이나 거짓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다시 거룩한 영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질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구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그 죄를 막 쌓아놔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죠. 죄가 티끌 같은 죄가 태산처럼 쌓이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져서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성령을 모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배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고 모독적인 죄악을 범했지만 십자가형만은 면하게 하려고 힘을 썼는데 결국 유대인들의 함정에 빠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반역자의 덫이죠.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협박을 했어요. 실상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세 번씩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전혀 죄가 없다. 세 번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예요. 예수님은 무죄고 더 이상 형벌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유대 무리들의 협박에 기가 질려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넘겨주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죄, 우리의 죄를 세상 권력자들에게 떠넘기는 아주 전형적인 변명의 고백이에요. 핑계되는 고백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지금도 역시 예수님은 누구의 죄가 큰가 하고 물으십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의 죄가 큰가? 모르고 죄를 짓는 자의 죄가 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와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손가락질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다고 불법을 행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법이나 죄를 짓지 않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회개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